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동시효과 상황 들어갔고요. 0.2% 정도의 하락이고 일단 코스닥은 0.3% 정도의 상승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은요. 미국 선물시장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돼요. 이쪽은 현재 0.4%인데 힘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힘이 조금 더 쭉쭉 올라가는 흐름인데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볼륨이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괜찮은 거고요. 팀장님, 예, 오늘 시장 어떤 포인트로 보셨어요? 그러게요. 개별 종목 움직였어요, 오늘도. 오늘도 수급이, 오늘은 좀 소위 말해서 애국 테마주 있잖아요. 그거하고 2차 전투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각계 전투네요, 뭐, 각계 전투. 그렇죠. 미국 네. 시장도, 어제 미국 시장도 그랬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은 쪽, 뭐 강세를 좀 보인 반면에 실적을 하향 조정했던 US 스틸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13% 넘게 급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변화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 빠진 이유는 단순한 것보다는 트럼프 때문이었죠. 일단 코로나 네. 재확산 우려도 있었지만 트럼프가 이제 어제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들끼리 만나 하와이에서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대화 계속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괜찮았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가 짜놓고 나타나가지고 코로나는 그 중국이 경쟁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피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치다라고 하면서 또 난리가 났었죠.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은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낙폭을 좀 더 확대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네네. 그 신규 실업성 청구권 수는 별로 안 좋았지만 예상보다 좀 많았죠. 예. 그렇죠. 예. 150만 건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그 해고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좋은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뭐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왔고 특히 마이너스 20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게 막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크게 개선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리지표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경향들을 보이다 보니까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보면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도 그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긴 했지만 네. 대부분 다 경기 민감주 그 민감주들이 좀 네. 많이 올랐거든요. 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 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심리 지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은 그런 것들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였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기대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문제예요, 시장을 팀장님. 시장을 좀 이끌고 좀 강하게 올라가 주려면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경향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기관들은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표현할게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네. 입장에서는 네. 경기가 나쁜데 굳이 살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출로 좀 되게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국제 물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물류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향후에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2%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에서 적극적인 순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게 확연히 드러나게 되면 네.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가장 먼저 들어오겠죠. 가장 먼저 들어오고 특히나 이제 그 적극적인 순매수가 좀 유입되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기관들 입장에서야 그 대부분 다 요즘에 액티브 펀드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네.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크게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언제쯤 들어올 거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화두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3분기나 돼야 그 경제 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그렇지만 이 흐름이 또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여지는 높진 않기 때문에 매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나마 그거는 좀 괜찮죠.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팔지만 안아준다면 어쨌든 유동성에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인 분들의 힘도 크기 때문에 지수는 못 올리더라도 그래도 계속 그 유동성은 계속 주식 시장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일매일 시장이 등락하는 이유를 찾아내시는 게 대단하시다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현재 2138.7포인트의 움직임이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5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좀 수급이 조금 동시효과 상황에도 좋아지고 있죠. 3.82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742선입니다. 원래 코스피 원래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도 플러스권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오늘 저는 사실 제일 눈에 띄는 게 쌍용차거든요. 이거 쌍용차 모회사에서 뭔가 좋은 얘기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쌍용차 매각을 한다는 거는 나오긴 그러니까 어쨌든 좀 얘기가 있었던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사나요?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개별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게 LG화학이 50만 원 이상의 움직임에서 4% 이상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지금 현재 팀장님이 점검을 해주셨지만 오늘은 무엇보다도 대형주 쪽에서는 경기 민감주, 순환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움직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함께 보시고요. 잠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장의 전략 살펴보겠습니다.